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 PD 어떻습니까? 채팅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예, 좀 시의적절 하시겠습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채팅창에 글들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아, 다구동구님, 무당정권을 왜 교회에서 그렇게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저 그리고 김종국 박사님 코너에서 장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저 이명박. 그래서 MB 벌받아 감옥 갔는데 예, 너도 그렇게 장로 대통령 할래?라고 네. 강무철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교회 안에 은행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금을 교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입금하고 번호표도 뽑아갖고 뭐 입출금을 한다는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한대요. 이거 거의 뭐 기업 아닙니까?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예,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신업 대표 강추한다. 그게 국힘 수준에 어울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해피 분분님, 네. 민주당은 왜 유교신님처럼 말을 못하냐? 속 시원하게 해라. 예.라고 말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과도하게 영어를 섞어갖고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보그차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하평파의 문라이트님께서 거버먼트가 어그레시브하게 수사하겠다 할 듯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보그체가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리님, 봄의 알수님, 초재희님, 빠져사랑님, 재하님, 최명수님, 문재현님, 좋아질 거야님, 이원흥님, 김윤자님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글을 정일권님 올려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MJ님, 또 박주영님, 리지님, 신이님, 카이지루님, 이가변님, 마마젤라님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통도 하고요. 내 의견이 맞는지,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눈꽃님, 남미리님, 오리온님, 카이치루님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봉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문제죠? 네. 경제 진짜 심각해요. 지금 2022년 네. 이제 마지막 주라서 네. 한번 1년치도 한번 싹 돌아볼 겸 해가지고 그렇죠. 정리해왔습니다. 예.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뭐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죠. 다들 체감하고 있잖아요. 아. 네. 일단은 대외적으로가 어렵다는 거는 이미 익숙하니까 네. 사실 미국 기준금리 며칠 전에 또 인상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깥에서 몰아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네. 젊은 세대들이 깜짝 놀란 게 네.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네, 이렇게 오래 관심 많더라고 젊은 사람들. 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지금 20대들 MZ 세대에서 네. 이제 Z 세대로 있는 세대들은 전쟁이라는 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직접 보는 게 거의 처음인 거예요. 네, 그렇죠. 전쟁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 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시작되고 잠깐 끝나겠지. 무력 충돌 조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세계를 지금 보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이렇게 지금 한파가 이제 경제 한파가 이제 몰아치는데 그럼 내부에서는 한파가 몰아닥치면은 내부에서 창문 닫고 보일러 떼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내부 그 사정을 돌리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해요. 그걸 아시다시피. 모르지 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계속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은요 한국 경제사 역사에 남을 어떤 지점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 이제 선배 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경제 위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그런 툭 튀어나오는 봉우리들 가령 IMF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런 것처럼 다시 두드러지는 지점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지점이고 그렇다고 과거와 완전히 또 같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새로운 시장이 조금 뭐랄까요? 새로운 국면이라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특히 2030 세대를 놓고 보자고 하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겪게 되는 경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30 세대는 지금 부동산, 주식, 뭐 네. 비트코인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댈 데가 없어. 지금
처음 겪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2030 세대들, 특히 30대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치. 자산 투자에 나섰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경험 부족에서 기인한 게 커요.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배 세대들은 지금의 급등 시장을 보면서 기시감을 많이 느끼셨단 말이에요. 우린 사이클 한 두 번 경험했어. 이렇게 이런 세상 다시 와 어차피.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통용됐으니까 연끌 모아서 부동산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동산 사고판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게 우리 기성세대 선배 세대들, 특히 50대 세대들은요. 고점에서 대부분을 팔았어요. 근데 그걸 받아낸 게 30대들이에요. 연끌이야? 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올라가? 다리 차면 기울어. 이거를 지금 이제 선배 세대들은 알아서 던질 때를 던졌는데 그걸 밑에서 받아낸 게 지금 30대 세대들이다. 왜냐하면 30대 세대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특히 후배들이 영원히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안 사면 난 집은 못 가죠. 영원히 못 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연금 모아서 다 샀어. 네, 맞습니다. 이게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는 금방 전염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대의 공포예요. 이 한 6개월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안 사면은 지금 안 사면 못 사. 이 급등에 대한 공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급락에 대한 공포가 지금 오고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거시적인 부분이 미시적인 상태로까지 전염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시민분들이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걸 체감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몸으로 체감한다는 거는 데이터로 뭐 그냥 뭐 GDP가 어떻고 막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사실 보면은 흥 이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체감이 안 돼서. 근데 그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물가 문제죠, 그게. 결국. 네, 물가 문제에다가 그다음에 금리 올라간 거 문제. 공공요금 네. 지금 가스비, 전기값 내년에 더 올린다 그러지?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경제 용어의 대부분은 줄임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금융도 줄임말, 금전융통의 줄임말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금융위기라는 것은 돈이 도는 것이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은행들이 돈을 융통하는데 힘들게 되면 은행 쪽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가계 금융위기는 뭐냐면은 융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좀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도 하고 또 대출도 받아가지고 그렇지. 돈을 벌어서 갚고 이것들이 순환이 돼야지 금전 융통이 돼야지 가계 경제도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온 게 제가 언젠가 이 부분만 집중해서 가져올 것 같은데 오늘은 종합 정리여가지고 큰 틀을 말씀드리고 네. 제가 세 가지를 보거든요. 가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는 게 뭘 보냐면요. 보험 해약하는 거 봐요. 맞아. 근데 지금 보험 해약 많이 하고 있어요. 보험을 해약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가계 경제가 돈을 돌리는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보험 해약해야지예요. 맞아.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효용이 기대 안 되잖아요. 맞아. 나중에 아파가지고 그게 문제야? 지금 굶어 죽겠는데? 보험금을 낼 돈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약관 대출을 받으십시오. 그 보험금을 보험료를 낸 게 있으니까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십시오. 그럼 이자가 쌉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자를 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 이거 못 갚아. 이럴 때에 하는 게 보험 해약이거든요. 지금 보험 해약 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카드 리볼빙. 굉장히 리볼빙 그 자금이 줄었다 그러대 은행에서 너무 리볼빙을 많이 하니까 쉽죠. 네. 근데 개인들 가게는 지금 리볼빙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다시 최근 데이터. 이게 사실 못 갚으니까 그 이자가 그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단은 지금 버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잖아요. 지금 잠깐 돈맥 경화가 오는 가게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만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달에는 더 늘지. 네 맞습니다. 연체 이자가. 네 맞습니다. 은행 나쁜 놈들이 하여튼. 네. 그 다음 대출 보는데 세 가지를 보는데 이게 다 안 좋게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안 좋게 가고 있고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미시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으면 거시적인 거는요. 이미 다 데이터로 나왔어요. 지금 크게 데이터로 나와서. 지금 그러면 우리 구몽규 소장님이 분석하신 건 처음에 리볼빙이 지금 늘고 있다. 네.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다음에 가계대출.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 네. 가계대출이 지금 얼마 국가 예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왜 파악이 안 되냐면은 그중에서 특히
위기 대출이 위기 가구가 파악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예를 해줬거든요. 유예를 해줬는데 전체 규모는 파악이 되죠. 전체 규모는 파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네. 이걸 갚을 수 있나 없나를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계속 원금 상환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이 보험해약. 보험해약. 보험해.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청약저축해약. 청약까지도 해약해요? 네, 청약도 해약합니다. 이야, 무섭다. 네, 왜냐하면 청약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그 청약 시장에 들어가는 일종의 열쇠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가입 기간을 보기 때문에. 아, 그걸 해약한다는 것은 아주 무진장 안 좋다는 거네. 수년간의 노력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차, 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지. 지금. 네, 지금 청약저축까지 해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요? 내년에 전망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추경호도 네. 전망하고 뭐 다 어렵다 어렵다 지금 이제 이건 시작이다 2024년 더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성장 동력을 보면은요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총 생산량 이것이 계속 증가하면 경제가 이제 그렇죠. 발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프 나오는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 예측치를 발표했는데 1% 중반 정도를 네, 지금 네. 아, 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보여주세요. 1% 중반 정도를 발표했어요, 지금. 예. 그럼 1%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은 네. 작년은 이미 다 이제 정산이 끝났죠. 네, 네. 2021년이 4.1% 성장했어요, 우리나라가. 예. 네, 그리고 올해를 2.5%로 잠정치를 보고 있고 네. 이제 올해 이제 끝나가니까 네. 내년에 1% 중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요. 네. 근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저건 뭐냐면은요. 네, 맞습니다. 과거 위기 수출 반등 사례. 네. 예. 지금 그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대한민국이 참 드라마틱한 나라인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V자 반등을 했어요. 위기가 생길 때마다. 제가 아까 IMF 외환위기, 뭐 98년 네. 세계금융위기 이런 네.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프 밑에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외환위기가 터진 게 98년이잖아요. 예. 그때 수출이 마이너스 2.8%였어요. 역성장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 연도에 바로 8.6%로 바로 반등을 해요. 네. 그리고 2009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도 금융위기지. 맞습니다. 이때는, 예. 그때도 마이너스 13.9%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바로 또 이거를 극복을 해요. 엄청나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도 이게 우리가 위기의 위기의 위기여서 잘 네. 몰랐을 수도 있는데 2020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마이너스 5.5였는데 네. 이것도 바로 2021년에 극복을 해요.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네.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한국 경제사의 역사적인 어떤 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제 경기 침체 사실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경기 침체에 돌입하겠구나. 경기가 침체하면은 상품 생산이라든지 소비가 활발하게 안 이루어져. 사실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서 물가도 오르지 않는 게 어떤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인데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까지 높아지는 미치는 거야, 아주. 가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중고인 거죠. 돈도 잘 안 벌려 가지고서 직장에서도 잘 못 나가고 그만둬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형국에 물가까지 오르는 형국, 이중고. 이게 다시 돌아올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체감상으로는 돌입을 했죠. 돌입은 했고 그러니까 정말로 명확해질 때나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사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경제 성장률을 1% 지금 중반대를 말했잖아요. 1.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게 정부는 1.6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데이터를 조금 보고 왔는데 네네. 일단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이 2% 밑으로 떨어진 게 지금까지 5번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일단 1956년, 그건 뭐 옛날이니까 네, 내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배 세대가 기억하는 게 2차 석유 파동. 네. 1988년, 그때 마이너스 1.6%였어요. 네. IMF 외환위기 있었을 때가 마이너스 5.1%. 이게 이제 다들 피부로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그때 0.8%. 네.
그리고 코로나19 막 확산했을 때 전 세계적이었잖아요. 2020년. 그때가 마이너스 0.7%.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한번 또 끊어봤어요. 네. 마이너스 기록한 데는 얼마나 있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딱 세 번 있어요. 아, 코로나. 네.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2차 오일 쇼크.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역성장을 한 순간이 딱 세 번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물가까지 상승한 것은 언제 있지? 2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랑 IMF 외환위기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비교해 드리냐면은 네. 지금 상황이 IMF 외환위기랑 비슷해요. 그래요? 숫자가. 네. 2차 오일 쇼크는요. 감히 거론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차 오일 쇼크는요. 그때 물가 상승률이 28.7%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자료를 저도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게 사직이 등장하고 그 단속하고 그냥 물가가 자고 나면 오르니까 지금 슈퍼 가가지고 물건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흑백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자료가 아 저랬구나 저도 보면서 근데 지금이랑 가까운 게 이제 IMF인 게 IMF가 물가 상승률이 그때 7.5%였어요. IMF 당시에. 근데 지금이 좀 비슷하죠. 이번 올해 중반에 한 6, 7%대 찍고 지금 5%대로 있으니까 네, 네. IMF 때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론 08년도 때도 물가가 조금 상승했는데 그땐 약한 수준이었고 근데 과거에는 V자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할까? 얘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구봉기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있으면 내년에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고 네. 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서민들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지표로 나타난 가계부채 문제 또 리볼빙 서비스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악화의 타겟은 서민들이거든.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또 MZ세대까지.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막 그래프를 보면서 경제 성장률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시민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꼭 경제가 성장해야 돼? 우리나라 많이 성장했잖아. 분배만 사실 분배 잘하면 된다 얘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 그렇지. 안에서 파이가 커지지 않더라도 그렇지. 그 안에서 분배를 잘하는 방법이 그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가 초두에 설명을 했을 때 대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할 때 제가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던 게 일단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거. 사실 이거 그래프로 보면은요. 로켓 거의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예. 이게 작년 8월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그게 3%대로 올라갔으니까 이건 수직 상승인 거예요. 1년 사이에.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가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뭐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 올린다. 이것까지 줄줄이 인상이 되고 네.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이 두 가지 성격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서민들이 방어하는 게 어려운 성격이에요. 그렇지. 네. 자, 금리 얘기를 해 볼게요. 금리가 오르면은요. 한쪽은 쾌재를 불러요. 현금 쟁여 놓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가가지고 예금 쇼핑하고 있는 분들이요. 은행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 곡소리 나요. 죽어나는 거지.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대출 안 받은 사람 있어? 없습니다. 훨씬 더 받았습니다. 네. 근데 간혹가다 한 100명 중 한 둘? 셋? 이런 사람들은 현금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야 뭐. 저도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깜짝 놀랐던 게 대한민국 현금 부자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냥 바로 촉촉촉 아파트 사는 거 보면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불균등하게 고통이 분배된다는 거. 두 번째 물가. 물가 문제도요. 어느 계층은요. 물가 상승을 전가시켜버려요. 가령 식품회사들. 식품회사들이 그거 떠안아요? 그렇지. 안 떠안잖아요. 바로 다 전가시켜버리잖아요. 라면 값에 바로 전가시켜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사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럼 여기서 정부 역할이 뭐냐면은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기준금리 올라요? 그럼 은행이 그거 떠안습니까? 아니죠. 대출자들한테 바로 전가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요. 가운데서 심판을 보는 거예요.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한파가 몰아닥치는데 당신네 대기업들 뭐 하는 거냐. 고통 같이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이거
그대로 전가시키지 말아라. 분담하자라고 룰을 세팅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내 거꾸로 가고 있잖아. 지금 아무, 아니, 전개 다 시켜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보면은요, 거꾸로 간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게 불평등은 심화될 테고, 네. 있는 사람은 더 덕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은행 거래해보신 분들 지금 아시는 게 제가 두 축을 자꾸 나눠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리 문제를 얘기하면은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대출금리 너무 올리지 말아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리면서 서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예금금리 올리지 말라고 했죠, 지금. 그래서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높이면서 은행이 예대마진 폭 키우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금리는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는데 물가가 안정돼 있나? 물가가 더 올라가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해도 돼? 지금. 뭘 하겠다는 네. 거예요? 어? 둘 다 그냥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고통을 낮아주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물가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값을 올르게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추경호 경제팀 사람들이 관료들이 옛날 사람들이라고 현재 지금 경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에 감각도 없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금이 과거랑은 다른 어떤 뭐랄까요? 과거에 익숙한 루틴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새로운 시장이 완전 펼쳐진 그렇죠. 게 그렇죠. 08년 세계 금융위기랑 일단 지금은 가까운 이제 금융위기였으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양상이 뭐냐면요. 08년 금융위기는요. 고물가를 동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고물가를 동반해서 와가지고서 건설사들도 08년 위기랑 완전히 다르게 지금 느끼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08년 때는요. 네. 세계시장이 다 연결돼서 돌아갔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다 분절돼 있어요.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시장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해법도 새로워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 네. 유로를 내게 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티켓을 발부한다든가. 맞습니다. 영국도 그런 정책을 낸다고, 복지정책. 네. 우리나라는 그냥?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독일 말씀을 잘해주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기본에 이제 충실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경제를 관리해야 되지를 보면은 서민 중상층들이 괴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경제 위기가 와도요. 이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어제 끝났는데 재벌가들이 뭐 피해 입습니까? 뭐 부잣집은 망해도 뭐 3대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 좋아지지. 왜냐하면 이번에 뭐 종부세도 사실상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도. 그렇게 되면 다 사는 거지 뭐. 다 맞습니다. 다 사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 그 사람들. 대출 받아 이자 얼마 안 돼. 응?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말씀 드리고 독일 얘기 하셨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중산층 서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독일의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아 그래? 그럼 공공요금 올리면 안 되겠구나. 시민들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주머니 물가를 줄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정책을 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깥에서 한파 몰아치는데 문 닫고 보일러 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법인세나 인하시켜주자 그러고. 오히려 지금 창문 때려 부수고 있는 영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요. 부동산 얘기를 들려다가 말았군요. 지금 말씀을 또 정말 잘해주신 게 현금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요. 위기를 볼 때요. 위기라고 안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금리 올라가면은 신나가지고 쇼핑 다니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은 순간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부자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요. 야 그렇지 않아도 투자를 현금 가지신 분들이 좀 투자해가지고 좀 아파트 좀 사들려고 했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사고 있었는데 야 쭉쭉 빠지는구나. 이때 줍줍해야 되겠다. 그럼.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 더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줘라. 세금 감면해줘라. 지금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시간을 계속 내고 있어요. 주식 양도세도 이번에 부수법안 통과될 때 완화돼버렸죠. 이걸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거기에 바로 호응하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은 재벌, 대기업, 부자들, 민원술이다. 예.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문수라든가 김강동 다 정경련에서 밀어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는 보면은 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우리 좀 다 가고 있는데 좀 좋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내년에는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게 아까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이번에 집회 참석했는데 네. 우리 집회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 저번 주에. 네.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회에 나오실 줄이야. 대단한 거야. 진짜요. 예, 제가 인터뷰를 조금 해봤더니 예. 31일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메시지는 확실하게 줬다고 봐요. 시민들은 지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 분명히 줬다고 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희망은 거기 있습니다. 자, 구몽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말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도 저희들 어김없이 7시 5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내일은 7시 50분에 저희들 오늘의 코멘터리 그리고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그리고 내일은 뉴스버스 대표인 이진동 대표가 나오십니다. 최근에 뉴스버스에서 맹활약들을 하고 있죠.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 검찰들이 그리고 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던가를 뉴스버스에서 계속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이진동 대표하고 함께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정치파이터 시간입니다. 우리 남영희 부원장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7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건희 다큐 예고편과 펀딩하는 문제 방송 내보내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역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